조금 전에 정병훈 기자가 대통령 1호차를 추적해왔고 이 관저에서 청와대까지 가는데 청와대요? 예, 아, 예, 예. 그것도 9시 45분에 출발하고 예. 뭐 세수하고 이제 아침 식사하러 바쁘셨겠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예.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 남산 순환도로인가요? 예. 그걸 골로 해서 가잖아요 네. 내가 숭례면서 시청 앞에서 딱 다이로 들어가면 청와대잖아요 다 뚫리니까요 네, 근데 다 열어주니까 시청 앞 분향소를 안 지나고 이쪽 숭례문 우회해서 우회해서 아니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한국은행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본점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야. 근데 더 가가는 네. 더 가가는 나오는데 2시에 나오는데 아 2시에요. 2시에 나오는데 시청 앞 분향소 있잖아요. 네. 그걸 경찰들이 차벽으로 만들어 놓고 안 보이게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나는 대통령 신비를 건드리면 안 된다. 두 번째 혹시 천공이 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간에 나라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간에 자 가다가 좀 진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지나간 길이 있으면 가서 목례하고 유족들 어? 아니 뭐 가서 목례 안 할 수도 있다고 쳐요 예 안 할 수 거기를 우회를 하고 경찰이 또 충성한다고 차벽을 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제국가예요? 뭐 왕정국가입니까?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네. 거기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국가의 어떤 형태든지 주권의 상징인 국민이 대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그걸 외면한다? 네. 아 그럼 제가 볼 때 내려와야죠. 아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취임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네. 그걸 또 우회하고. 예. 하,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제가 뽑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당비 300만 원씩 내는데 월 300만 원씩 내는데. 아, 그럼 예를 들면 500만 원 내고 뭐 1000만 원 내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기업들은 제가 볼 때 그럼 기업 정당하세요. 재벌 정당하시고. 영업 사원 한다니까. 아, 재벌 뭐 삼성 같은 데서 한 제가 볼 때 한 당비 한 1억씩 내면 그 사람 뭐 이재용이가 그럼 이재용이 대장이네. 대통령 필요 없죠. 정당 경선에서. 아, 진짜 저런 사고 저게 이제 과거에 유럽에서 유럽에서 투표권이 1인 1표가 아닐 때. 아, 과거에.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에 따라서 표를 등가로 줬던 거잖아요. 영국에서 말이죠. 그 저도 양아치 같은 거였잖아요. 짜증 근데. 그럼 뭐 제가 볼 때 양아치 같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오늘 무삭제 박사님 이제 네, 오늘 삭제 안 하니까 자꾸만 이제 무삭제 정치학 박사님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발언 조심해야 돼. 아닙니다. 그저 고소당합니다. 아닙니다. 아 그 우리 이상민 탄핵 소추안 들어가기 전에 곽상도 무죄 얘기 좀 할까요?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뭐, 먼저 말씀하시죠. 뭐 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무지하게 분노했을 거니까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니 때 아버지를 향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진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회가 검찰은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원은 나름대로는 좀 양심적이 생각을 하는데 앞에 나오게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네.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50억이 과다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과다하긴 한데 알선도 하지 않았고 대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았다. 네.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곽상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에 암명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 게 없다. 한 게 없다. 그다음에 근데 50억을 줬어. 아니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야. 아들이 몸이 너무 안 좋아 여기서 고생했어.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아요. 성과급 같아요. 얘는 성과가 대단해. 그러니까 50억 줘도 돼. 뭐 그런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또 몸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었고 아들은 아버지와 무관하게 받았고. 근데 단 하나. 남욱한테 돈 받은 5천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걸려. 그러니까 50억은 빼주고 5천만 원만 야, 그 판사 머리 좋네 아주. 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이 뭐냐? 아, 이 법조인은 특권층이구나. 우리 헌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 사회에 특수 계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는요. 특수 그러니까 신분제가 없다는 건데 아니구나. 아, 이 법조인 출신들은 특권층이구나. 특수 계급이구나. 네. 근데 특징이 있더라. 네.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야 돼요. 네. 김학의 차관 그렇지. 보고도 뭐지
몰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대신 또 산수를 잘해야 돼요. 산수? 99만 원.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술 먹은 거 99만 원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얘들은 룸사롱에서 술을 얻어맞긴 얻어먹었는데 뭐 김영만 법에 걸리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거기다 또 기업도 특권층. 아니 이재명 당대표 요번에 또 백현동 때문에 또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하나 컨소시엄 이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처럼 압수수색 했으면 하나가 토설 안 했을 얘기 안 했을까요? 압수수색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안 했으니까 네. 알선을 했는지 대가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조인 만세, 법조인 특권층, 그다음에 기업 특권층, 또 하나는 부자 만세. 아니 이제, 그거를 네. 어떻게 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아 그래, 그래 니네들 그런 거 우리 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니네들끼리 다 뭐 법대 인맥, 뭐 카르텔 형성하고 또 친척의 오빠의 언니의 뭐 하겠지. 에?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런데 내놓고 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 아 그렇네요, 보니까. 내놓고 이건 틀려, 이건 무죄야. 난 그게 더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진짜 이 사법 체계 전체가 예를 들면 상식을 잃어가고 있구나라고 예. 하는 측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 거지? 3권이 분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문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진 거 가지고 행정부는 그 집행을 하고 네. 그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네. 죄를 묻는 체계인데 그렇죠. 행정부와 사법부가 같이 놀아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네. 4년에 한 번씩 행정부와 반대되는 정당을 찍지 않으면 자기 인권을 아니면 자기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더 화가 나는 건 네. 이제 부자들에게 합법적인 상속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법원이.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50억 돈을 아들한테 주게 해서 네. 25억 세금 내고 네. 아들한테 그냥 상속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합법적인 상속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기업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특수계급 만세, 부자 만세, 거기다 이제 검사가 매우 무능하구나. 이번에 또 중요한 건 확인됐습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영학 녹취록을. 그걸로 다 지금 그러니까요.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으로 대장동 사건에 네.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 녹취록 플러스 남욱과 유동규의 자발적인 토설 갑자기 진술을 바꿨죠. 이걸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된 이재명 당대표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수사는 원점으로 가야 돼요. 네.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했던 맨 처음에 수사했던 정영학 녹취록을 네.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이거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 각상도에만 해당되는 거지. 이재명은 아니야라고 얘기할 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하나가 진술인데 네. 진술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동규와 남욱이 검사가 바뀌니까 진술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예를 들면 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는 이제 원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증거가 없는데 그 증거 뭐 한 거죠? 탈탈 털어가지고 와 검사 60명이 달라붙고 압수수색 거의 이제 300회가 되겠네요. 300회 네. 정도 하고 4개월 5개월 동안 피의 사실 계속 네. 검사가 기자들하고 실시간으로 넘겨줘서 기사화 시키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바보인가? 그러니까 검사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박사님 그 박영수. 아 예. 권순일 전 대표. 거기도 문제 없겠는데요? 김수남 50억 받아 먹었다. 네. 그 정영학 회계 녹취록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녹취록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영학이 다 이렇게 다 그림 그려가지고 이름을 다 적었잖아요. 50억 클럽에서. 5억, 15억,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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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다 그려서 왜? 검사님들이 편하게 보시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어제 술 마셨겠는데요? 어제? 땡큐! 야, 나 이제 해방이야. 곽상도가 안 잡혔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50억 클럽은 없어.
앞으로 우리 50억씩 해먹죠. 한 10번 해먹으면 500억 되는 거죠. 아, 세금 내면 또 250억밖에 안 되겠구나. 매우 기분 나쁘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런 사회를,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을 이제 드러내놓고 해. 전에는 그래도 좀 체면은 차렸어요. 어? 이제는 아, 우리는 사법 카르텔이야. 법원과 검찰은 한 편이야. 그 저거 기억나십니까? 이태원 그 녹사평에서, 네네. 녹사평 그 분향소에서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막말하고 고성지르고 플랜카드 유튜버들. 네, 네. 그 신자유연대 측이라고 네. 뭐 추정되는. 쓰레기들이죠, 쓰레기. 예, 근데 그거를 가처분, 금지해달라고, 오지 말라고,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잖아요. 그게 뭐, 또 그때는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집회가 더 집회 자유가 중요하다고. 아까 뭐, 이제 거기까지 제가 법원 판단을 인정하겠는데. 아,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네.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데.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례적으로 많은 건지에 대해서 사법부는 판단을 안 한 거고요. 예. 검찰들이 양아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례적으로 과다하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증거를 갖다 제시해서 법관들이 판결할 수 있는 증거를 줘야 될 거예요. 증거 안 준 거예요. 증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은 잘, 증거 안 줬으니까 잘 됐다. 땡큐죠, 땡큐. 땡큐. 그러니까 더 큰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김앤장이라는 데가 힘이 엄청 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김앤장 출신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법원에 판사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졌으니까. 맞아요. 완전히 카르텔처럼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가 법학대학원에 돈 왕창 집어넣어서 보내서 자기 아버지나 집안의 네트워크 카르텔을 통해서 거기에 김앤장 같은 데 보내고 거기 네트워크에 들어간 다음에 판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이게 참, 예를 들면 미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보다 더 빨리 네. 이제 법학대학원 같은 개념으로 로스쿨로 진행을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위 미국의 가장 뛰어난 변호사들은 뭐 하는 거냐면, 네. 절세 시켜주는 변호사들이에요. 세금을 절감해 주는 일을 잘하는 변호사가 가장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부자 기업 만세. 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고 제가 봤던 하나의 중요한 이번 판결은 좀 이정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고 많은 국민들한테는 상실감, 법에도 기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걸 또 대리하는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 뭐 검사 출신이니까요. 뭐 네. 어디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박사님. 네. 그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600만 원 받았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600만 원을 받은 것은 청탁에 해당된다라고 예. 판단을 한 거죠. 이건 이례적이지 않잖아요. 600만 원. 50억은 이례적인데. 네. 그러면 이례적인 50억은 뇌물이 아닌데. 근데 청탁 금지라고 이제 건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가 다 걸었었어야지 이재명 검사는 다 걸었겠죠. 뭐 청탁 뭐 다 싹 다 걸었을 건데 안 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신 이제 그런 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또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또 중도층의 상실감 분명히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 뭐 최종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표창장을 위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고 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은 예외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법의 형평성, 등가성에 따져보면 50억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600만 원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나 조민씨 입장에서나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뭐 조국 조민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판결을 받았던 50억 미만의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왜 50억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억이 뭐가 문제가 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검찰이 다 수사해가지고 그렇지. 내밀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을 믿을 수 없다는 거. 법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사법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법치주의 한다 그랬지. 아, 공정과 상식,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통치도 안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중대 문제. 아 그리고 말이죠. 네. 그 뭐 대학에 계시니까 그 온라인 시험 보는 게 업무방해 됩니까? 예. 미국의 무슨 대학에 업무방해죄로 걸었던데. 아주 우리나라는 좀 미국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나라니까 또 대통령도 거의 친미 친일적이잖습니까? 미국의 업무방해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걱정해요. 저는 뭐 업무방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저기 대학 업무를 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개입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공평성을 해쳤으니까 뭐 업무 방해라고 치자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강남에서 딱 전수조사하자. 아버지 어머니가 개입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 또 아버지 어머니가 교수가 아니면 개입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폐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니 김종국 박사님도 자제분들이 계시죠. 아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예상 문제 해갖고 미리 풀어주고. 아니 저희 딸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그러면 보컬이었어. 제가 노래를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니, 앞으로 그것도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저는 앞으로 전혀 아 제가 보컬 레슨을 해줄 수가 없어서. 예. 뭐 저는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뭐지 사법적 저기 단죄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해준 게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딸에게 해준 게 없는 아버지여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아 50억을 딸에게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네. 아, 국가에게 20억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내놓고 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더 그러니까 불평등이요. 이제는 아주 합법화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얘를 조용히 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새끼들은 내가 알아서 먹이고 우리 새끼들은 알아서 풍성하게 할 테니까 없는 놈들 얘네들 그냥 조용히 닥치고 살아.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규범이야. 이게 사회적 제도야. 너희들 너희들의 능력 없음을 스스로에게 한탄하고 탓해. 네 할아버지 아버지 잘못 만났는 거 아니야? 왜 거기서 태어났어? 나한테 태어나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하여튼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인 모양이에요. 국무위원 탄핵은요. 아까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네. 국회에서 탄핵안을 상정할 만큼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그렇지.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요. 맞아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네. 왜? 국회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적들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이 뽑은 소위 입법 기관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국민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인사를 한 사람이 국민에게 대리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면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면 아니면 국민의힘의 정당, 집권 여당이면 얘기를 해야죠. 네. 그만둬.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대통령한테도 국민의힘 얘기해야죠. 그만합시다. 국민은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래? 그렇지? 우리는 국민을 못 이기는 거지? 알았어. 상민아, 미안하다. 너랑 한 30년 술로 같이 먹었지만 조금만 참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공천을 받을 수 있잖아. 정도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걸 탄핵을 시켰더니 무슨 뭐라 그랬더라? 의회주의 뭐요? 의회 폭거? 아니 헌법에 있는 탄핵 권한을 국회가 행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회주의 폭겁니까? 이재명 방탄. 아니 무슨 방탄? 아니 방탄을 어떻게 검사 60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해서 증거가 그 농담을 삼아 그러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문건보다 검찰에 있는 문건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걷어갔잖아요. 네. 어떻게 방탄을 해요? 그래도 못 집어넣으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죄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거랑 방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뭘 방탄한 게 있어야 하나라도? 있나요? 방탄이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동의안을 갖다가
국회에다 보내면 그때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방탄이에요. 아, 이상민 탄핵한 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 아니 방탄을 안 했다니까요. 이재명이 올라와 했대, 있어요? 정진석이가 했대. 이게 다 방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아,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보수층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맞아요. 계속 방탄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김부겸 네. 씨가 얘기하는 청담동 술자리를 또 다 믿는 것처럼 예.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무슨 의회주의의 폭겁니까? 대고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건 예를 들면 그냥 지진 같은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미 이태원 파출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갔었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나기 4시간 전부터 계속 119, 119로 계속 전화가 왔었고 그다음에 그 용산 구청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는 그런 일이 있었지 공무원들 보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구청장이 내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출근하실 때 벽보에 붙어 있는 문서들을 다 띄어글로 보내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도 안 당하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안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100일 되는 사이에 출장을 가고 대통령을 어깨 툭툭 치면서 격려해주고 이게 나랍니까? 아 그러면 국회가 이런 거 탄핵 안 하면 앞으로 그럼 탄핵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관도 탄핵을 하지 못한다면 누굴 탄핵합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럼 개헌해야겠네요. 국무위원은 빼야겠어요. 국무위원은 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게 나란가?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란 말이 얼마나 이런 절망적인 단어인지. 자 이제 알아서 살아. 방법은 없어. 아, 진짜 참. 야, 진짜 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놨더니 네. 이런 일이 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9개월 동안 계속 내내 벌어지는 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회주의의 폭거가 아니라 의회주의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건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맞지. 적어도 헌법과 법률을 위한다라고 하는 헌법적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소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임 건의안 했죠.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 했죠. 대통령한테 계속 요청했죠. 유가족분들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건 모르겠으나 진실을 규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달라고 얘기했었죠. 네. 대통령 듣지도 않았죠. 오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해서 돌아가죠. 네. 경찰은 차벽을 막고 있죠.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탄핵. 저는 의회주의의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렇게 해야 국무위원들이 이런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상민처럼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어도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망언.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는 희생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말. 아, 저도 거짓말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미리 살펴볼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함으로써. 탄핵은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의회주의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두려워서 탄핵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겁먹을까요? 한동훈. 아, 근데 이 얍상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깐죽깐죽 거릴 것만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하기 어렵겠죠. 민주당이. 시행령으로 하는 거 그것도 사실상 그 모법을 위반하는 거거든.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이상민 장관도 그걸 못 걸었어요. 아. 경찰국 신설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걸 집어넣었으면 이게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나중에. 헌재에서. 그렇지 나오지. 그러면 한동훈도 물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걸 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넣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넣어놨으면 헌재에서 여기 대해서 어떤 정태든지 답이 나올 거잖아요. 답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건 문제가 있으나 과해 탄핵을 한 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매우 위중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입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줄였잖아요. 네. 입법적인 결과물이에요. 이걸 되돌리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입법에 그러니까 국민에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응징하는 게 맞아요. 아니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가 다수의 판단으로 표결을 통해서 네. 검찰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들이 안 지키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거야. 너 뭐야? 너 법무부 장관이잖아. 입법권 안에서 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너는 그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안 넣어서 앞으로 지켜봐야죠. 저 깐죽이 이상민 탄핵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국회에서 진행이 될지 네. 안 될지. 근데 앞으로도 계속 깐죽거린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도 무섭지 않다라는 얘기. 쟤도 진짜 본인이 2인자인가요? 아, 2인자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천공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다 있으니까 5인자는 되겠네요. 적어도. 알겠습니다. 3인자까지는? 아니요. 3인자. 아니, 대통령도 있는데 대통령 아래에 있겠죠. 아, 그런 게 대통령보다 위에 안 있겠죠? 아, 그럼 이게 나랍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이 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이 많은데 우리 네. 또 이제 뒤에 또 계신 오신 분이 계신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이 아 그렇습니다. 저 이태원 참사 예. 오족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하시려고 이제 좀 진짜 세게 매우 매섭게 심리 분석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들이 왜 사이코패스인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저 아시잖아요. 우리 한 3에서 5% 정도가 네. 네. 태어날 때부터 네. 사이코패스가 네. 그러니까 좀 근데 그런 자들을 사회에서 제대로 예를 들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규범, 네. 도덕을 통해서 억누르지 않으면 저따구 짓을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아, 좋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무삭제 박사님, 정치학 전공하시고 정치학 박사하신 김종욱 무삭제 박사님의 김종욱의 무삭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